딱 해야 돼 이거. 저쪽 근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쪽. 나 알고다. 한 번 피하다. 이건 안 끼워. 맞네.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우리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어 예 예. 아 밤새 이렇게. 맞네. 밤새는 거다. 아니 그건 밑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부터 이렇게 녹화 잡다. 이상한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바보야. 오 잠시만. 어쩌 이렇게.
별이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표정이 왜 그래? 맘마 먹어. 별이 인형이에요? 이제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은 굴톱밥이랑 그리고 우럭조림 그리고 갈치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럭조림에 들어갈 재료부터 손질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시래기랑 고사리, 요거는 제주 고사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무가 맛있을 계절이에요. 이제 너무 얇지 않게 조림에 감자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지금 여기 갯벌이라 지금 물이 빠졌는데 아침이 되면 또 물이 가득 찰 것 같아요. 감자도 이 정도. 고추, 고추를 다 넣으면 될 것 같고, 간장 하나, 맛술, 설탕, 피쉬 소스, 참치 액젓. 고추장이랑 된장 같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봉지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섞어줄게요. 양념장을. 고추를 조금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손질된 우럭을 제가 샀거든요. 자, 손질된 우럭인데 얘를 이렇게 칼집을 사선으로 내줍니다. 전복은 집에서 손질해 왔어요. 무부터 깔아줍니다. 시래기를 한쪽에는 시래기를 다른 한쪽에는 고사리를 이렇게는 고사리 지난 캠핑 때 고사리 삼겹살이랑 같이 구워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빨간 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골고루 됐다. 양념장을 위에도 올려줬어야 되는데 갈치는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쌀이 불린 쌀이에요.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줄게요. 이거는 톳인데 집에 장이 있어서 톳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념이 살짝 되어 있는 톳이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려져 있는 거거든요. 불은 살짝 제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 씻었어요. 물을 올려서 물이 알갱이가 크네. 뚜껑을 닫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주고 뜸을 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자 과하는 물도 끓여 빨리 잖아. 짜자잔. 숙박. 오, 숙박 대박이다. 저어서 줄게요. 우와. 우와. 안 먹어볼 수가 없다. 완전 맛있어. 우와. 굴봐요. 엄청 탱글탱글해. 이건 오븐에 구운 갈치예요. 지금 화목난로 오븐에 구웠어요. 갈치.
갈치에서 불향이 나니까 대박이다. 갈치를 살을 발라줘. 이렇게 조미를 갈치 살을 발라서 자 해가지고 이거를 갈치랑 토시랑 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순도가 슈퍼 드라이로 가지고 왔어요. 이 컵이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좀 차게 마실 수 있어요. 울어. 지금 우와 살 대박. 이쪽은 시래기거든요. 감자. 무를 먹어야 돼. 젤 안에 있는 무. 무가 엄청 달아요. 이 제주 고사리가 맛있더라고요. 전복을 먹어보겠습니다. 고사리랑 먹어야겠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굴, 갈치, 토시랑 우럭까지. 우럭. 우럭이랑 이게 너무 맛있어. 고사리랑. 이게 다 안 들어. 감자. 굴이랑 갈치랑 이 밥 너무 맛있어요, 진짜. 톱밥을 사가지고. 이거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배추 다시마 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해물 쌈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이랑 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와, 우럭. 올려서. 전복. 대박이야. 대박이군. 똑 깎아줘.